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연초에 많은 분들이 궁합을 보러 오십니다. 그죠? 특히 청춘 남녀들이 또 애정궁합을 보러 오시고, 그 다음에 속궁합을 또 보러 오시고, 또 결혼궁합을 보러 오시고, 그죠? 궁합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혈액형의 궁합도 있고, 또한 뭡니까? 태생의 궁합도 있고, 여러 가지 궁합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것이 띠별궁합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12띠에 대해서 띠별궁합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궁합 보러 가시거나 또 집에서 이렇게 청춘 남녀 또내 자식들 궁합을 보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야,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중요시 가장 중요한 게 보면은 돼지띠, 토끼띠, 양띠입니다. 그죠? 이것을 해묘미 삼합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묘미 목극이라 그러는데요. 자, 음력으로 10월이고 음력이 2월이고 음력 6월이죠. 가만 보면은 뭡니까? 네 달씩 차이가 난다는 거죠. 돼지와 토끼가 네달 차이고, 토끼에서 양띠까지가 네달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1년을 나눠 봤을 때는 네달 차이가 되고, 또 12년을 나누어 보면 4년 차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띠별궁합에서는 4년 차이, 네달 차이를 가장 크게 좋다고 보는 겁니다. 자, 인오술 삼합은 뭐냐면은 범띠, 말띠, 계띠입니다. 자, 범띠는 음력 1월, 자, 5월은 뭡니까? 5월은 말띠는 음력 5월이죠. 계띠는 음력 9월입니다. 이것을 또각네달 차이가 되고 네살 차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오술 화국이라 그럽니다. 범띠, 말띠, 계띠가 세 개가 합이 돼서 불이 된다는 거고, 돼지띠, 토끼띠, 양띠가 합해서 목극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세 띠는 항상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뭐 어때? 삼재도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해묘미가 같이 움직이는 거고, 돼지, 토끼, 양이 삼재가 같이 옵니다. 자, 범띠, 말띠, 계띠가 삼재가 같이 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자, 뱀띠, 닭띠, 소띠,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4월, 8월, 12월이 됩니다. 그래서 4달, 4살 차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뱀띠, 닭띠, 소띠, 또 닭띠와 소띠가 만나도 좋고, 뱀띠와 닭띠가 만나도 좋다는 겁니다. 하사님 3명이 같이 살 수는 없으니까요. 요렇게 만나든 저렇게 만나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요것을 사유축근국이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은 뭡니까? 삼재가 원숭이띠, 쥐띠, 용띠가 와 있죠. 자, 원숭이는 7월 달이고, 쥐띠는 11월 달이고, 용띠는 뭡니까? 3월이죠. 이것을 신자진 수극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가만 보면 4달 차이가 되고 4살 차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주 명리학에서는 4살 차이, 4달 차이를 최고로 좋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해묘미 목극은 뭡니까? 바로 그죠? 요렇게 돼지와 토끼가 만나도 되고, 토끼와 양이 만나도 되고, 또 돼지와 양이 만나도 된다. 이 말씀인 거죠. 또 인오술은 범띠와 말띠가 만나도 되고, 말띠와 계띠가 만나도 되고, 범띠와 계띠가 만나도 되는 겁니다. 또 자, 사유축 근국은 뭐냐면은 뱀띠와 닭띠가 만나도 되고, 닭띠와 소띠가 만나도 되고, 뱀띠와 소띠가 만나도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신자진 수극이라고 있죠. 그거는 원숭이띠와 쥐띠가 만나도 되고, 쥐띠와 용띠가 만나도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네 단계를 삼합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인신사해를 앞에를 우리가 역마라 그러고, 자오묘유를 가지고 요거를 우리가 화계라 그럽니다. 요거는 우리가 도화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진술충미라 그래서 요거를 화계라 그러는 거예요. 다시 설명드리면 인신사해죠. 인신사해를 우리가 역마사례라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자오묘유를 가지고 우리가 도화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진술충미죠. 진술충미를 가지고 화계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요것을 우리가 삼합이라 그래요. 해묘미 목극을 삼합이라 그러고, 인오술 화국을 삼합이라 그러고, 사유축근국을 삼합이라 그러고, 신자진수극을 삼합이라 하는데, 요세 가지는 항상 삼재가 같이 오고 같이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궁합을 보는 데는 우리가 사주학에서는 육합이라고 있습니다. 육합은 뭐냐면은, 자, 인의 한목입니다. 범띠와 돼지띠가 이렇게 또 합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신합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사신합수, 이렇게 또 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뭐 진유합금도 있고요.
진하고 유하고 다가고 이렇게 또 합이 되고 또 자축합토가 됩니다. 지띠하고 소띠가 또 자축합토가 되는 거고요. 또 묘술합입니다. 묘하고 바로 이 개하고 묘술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또 서로 또 오미합화도 있습니다. 말하고 양이 이렇게 두 번째로 또 쳐주는 게 육합을 보는 겁니다. 삼합이 1번째요. 두 번째는 육합입니다. 육합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인의 한목, 묘술합화, 오미 합화,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사신합수, 자축합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진유합금, 요런 것들이 또 육합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요런 쪽으로 이제 사주명량에서는 두 단계의 어떤 궁합으로 대표적으로 보는 겁니다. 연애궁합에서는, 우리 육합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삼합을 첫 번째로 보고, 그 다음에 또 육합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에서 해당이 안 되고 이렇게 서로 이제 이렇게 되면은 거꾸로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바로 우리가 살이 꼈다, 뭐 역마살이 꼈다, 도화살이 꼈다, 여러 가지 뭐 개강살이 꼈다 이렇게 하는데 궁합을 볼 때는 이 세 단계의 삼합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우리 육합을 보는데 육합은 바로 범띠, 돼지띠, 인의 한목, 그죠? 그 다음에 묘술합, 그 다음에 오미합화, 그죠? 사신합수, 진유합금, 자축합토 뭐 이런 등등해서 우리가 육합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자식들 또 며느리나 또 사위 볼 때, 그죠? 또 연애를 또 내가 자신이 누가 재혼을 할때 궁합을 4살 차이, 4달 차이를 가장 좋게 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돼지띠, 토끼띠, 양띠가 최고 좋고 또 인오술 삼합이다. 그죠? 범띠, 말띠, 개띠가 또 최고 좋고, 사, 뱀띠, 닭띠, 소띠가 또 최고 좋고, 또 신자진 수극이라 해서 또, 그래서 지금 올해 2022년에는 원숭이띠, 쥐띠, 용띠가 삼재가 같이 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보시는 게 육합인데, 인의 한목, 그죠? 묘술합화, 그죠? 오미합화, 사신합수, 자축합도, 진유합금, 이런 등등이 우리가 바로 두 번째, 육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아주 궁합을 보시는데 또 도움이 되시고 또이 연애 궁합도 있지만 친구 간의 궁합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궁합들을 보시는데 용이하게 아마 이 시간이 도움이 될까 봅니다. 다시 정리해 드리면 돼지띠, 토끼띠, 양띠가 삼합이 되고 범띠, 말띠, 개띠가 삼합이 되고 또 뱀띠, 닭띠, 소띠가 삼합이 되고 원숭이띠, 쥐띠, 용띠가 삼합이 됩니다. 그래서 해묘미 목이다, 인오술 화다, 사유축 금이다, 신자진 수극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인의 한목, 묘술합화, 그죠? 그다음에 사신합수, 그죠? 진유합금, 뭐 자축합도 이런 등등의 육합을 두 번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띠를 보시는데 아주 참고해서 앞으로 면을 보고 사위 보고 또 이렇게 남사친 여사친 상이는데 오늘 이 시간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 이 시간이 도움되었으면 팔봉이 쌤인데 좋은 인연을 주셔서 다음에도 영상을 올리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좋은 인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서 감사합니다.